세 분이 방송을 이렇게 함께하는 게 최초인가요? 네, 처음입니다. 형하고는 뭐 이렇게 자주 네. 방송도 몇 번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네. 우리 세은 씨는 거리두기 했어요. 거리두기. 저는 이제껏 우리 세은 씨 처음 만나서 오늘같이 이렇게 얘기 많이 해본 적이 처음입니다. 아, 진짜로? 이렇게 실제로 방송하고 그럴 때는 같이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도 별로 없고 얘기할 시간이 없는데 네. 오늘 너무 그래서 너무 좋아요. 제가 그때 예능 같이 한번 해봤는데 두 분이 약간 박명수 씨, 정순화 씨 느낌이 아, 그런 느낌이에요? 둘이 약간 태격태격하면서 또 뒤에서 막 챙겨주고 그런 캐릭터세요. 아, 이제 확실하겠어요. 아, 정말 그 야인시대는 얘기만 해도 네 글자만 들어도 특히 가슴이 뜨거워지는 남자들은 뭐, 남자들은 로망이죠, 진짜. 그렇죠. 골목에 나가면 애들 둘이서 뺑글뺑글 굴러. 계속 돌아. 계속 이러고 돌아. 돌아. 예. 싸우진 않아. 계속 돌아. 계속 돌아. 계속 돌다가 15분, 20분 계속 예. 돌아요. 밤 되면 그대로 들어가더라고. 와, 밤까지 돌아? 밤까지 돌아. 네. 많이 도네. 그러니까 액션씬이 많으니까. 그렇지. 특히 저희 뭐 남성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미코미코 나미코의 인기는 그리고 실제로 정말 일본 분이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맞아. 그렇지, 그 당시, 너무 잘하던 그 당시에. 교포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분이다. 네, 제가 오디션을 봤을 때 이제 저랑 또 그때 일본인인데 우리나라에서 활동하신 유민 씨가 계셨어요. 맞아. 저도 오디션을 보고 이제 유민 씨도 오디션을 보셨는데 유민 씨는 한국 사람 같다. 그리고 세은이가 더 일본 사람 같네. 그러면서 네 저를 캐스팅하셨다는 그런 네, 캐스팅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름 뭐 남이코입니다. 뭐 이런 거 한 적 있지 않으세요? 그 멘트 네네. 있잖아요. 하나 멘트. 좀 해주세요. 항상 그때 그 저희 드라마에서는 항상 자기 소개를 먼저 하고 대사를 해야 돼요. 아 맞아 맞아 맞아. 내 이름은, 나 시라손이야 이렇게. 네, 내 이름 먼저 꼭 말하고. 암기가목이야 암기가목. 한 시간 동안 10번 다 말해야 돼요. 그때 항상 아, 인사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해요? 그때 저 레디 자, 액션. 롤. 자 조용. 액션. 사쿠라의 사장 나미코예요. 맞아 맞아. 반갑습니다. 맞아. 똑같아. 와, 내 이름을 먼저 나미코예요. 아니 전 2부에부터 나왔는데 이제 그 2부 시작하기 전에 미리 좀 봐두라고 해서 갔는데 그때 세원 씨 처음 봤어요. 아 어떠셨나요? 네, 처음 봤는데 스크린에서 화면으로 보던 그 얼굴이 나한테 좀 미안하지만은 형 빨리 좀 얘기하세요. 아. 아하수. 아니 나 진짜 오늘은 정말 안 그러고 싶었네. 박명수 정준하 씨예요. 박명수. 예. 예. 또 까먹으셨어요. 네. 맥이 확 풀리셨어 지금 얘기하시다가. 정말. 빛이 나고. 눈만 보고도. 그래. 예. 가슴이 이렇게 덜컹하는. 예. 솔직히 아까 문 열고 나왔을 때도 죄송한 말씀이야. 두 분 나올 땐 좀 어두컴컴했는데. 남의 곳이 상당히 빛이 확. 아 맞아. 깜짝 놀랐어. 아. 근데 선생님 죄송한데 결혼하셨어요? 선생님이요? 아니 선생님이랑 오랜만에 뵈갖고 너무 오랜만에 뵈갖고 난 너를 가르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선생님이야? 아니 너무 궁금해서 갑자기 제 애도 벌써 두 명이고 아 그러세요? 애 네. 아 육아를 하셔 네네 아줌마예요 아줌마 애기 두 명 있어 언제 결혼했어? 애기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지금 첫째가 초등학교 1학년 둘째가 이제 17개월 됐어요 17개월? 남이코 싫어요 남이코 결혼했단 말 하지 말아요 남이코 됐잖아요 제가 아니 되게 굉장히 행복하신 것 같아 솔직히 행복하신 거 보니까 정말. 뭐 육아로 힘든 부분도 하죠. 있겠지만 행복하시죠 지금 아이가 둘이 되고 집이 막 복작복작하다 보니까 네. 물론 육아로 인한 조금 힘듦은 또 있긴 하지만 있죠. 그래도 훨씬 그 행복함이 진짜 배가 된다는 게 뭔지 요즘 아주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근데 가끔 이렇게 육아하시다가 아 내가 주부가 아니라 그래 남이 난 남이꼬야. 내가 연예인이었어라고 느낄 때는 언젠가요? 지금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 돼가지고 네. 제가 매일매일 학교에 데리러 가고 하다 보니까 막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네. 그냥 막 목 늘어난 티셔츠에 그냥 마스크만 끼고 슬리퍼 신고 막 이렇게 갔는데 아무도 나를 모르겠지라고 생각을 한 네. 거예요. 오래 쉬었으니까. 근데 이제 다들 알고 보니까 어머님들이 맞아 다 알아. 본인 생각이지 우리 다 알고 있었다고. 남이꼬다 남이꼬다. 네. 개인적으로 이 앞니마가 아주 시그니처 이마시기 때문에 마스크로 아무리 여기를 가리셔도 남이꼬 이마 남이꼬 이마야 네. 남이꼬 이마. 그럼 저기 첫 번째 아기가 그거 알아요? 엄마가 남이꼬였다고? 아 어느 날 그 첫째 친구가 지나가면서 네. 너네 엄마 유명하다며 텔레비전 나온다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았대? 그랬더니 첫째가 내가 말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뭔가 아이돌에 관심도 많아지고 그치. 엄마가 이제 TV에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나 봐요. 맞아 그런 거 있어. 그래서 이제 좀 열심히 나오려고요. 나오세요. 기대된다. 앞으로 또. 근데 육아 때문에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고 현희 씨도 또 육아 때문에 바쁜 일상을 보내는데 더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아, 더 바쁜 분이 있습니다. 어딨어? 육아로 바쁘다. 바로 장세진 씨입니다. 어? 장세진 씨입니다. 뭐 출산 본인 입으로 출산식.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입장입니다. 공식 입장이에요. 자, 공식 입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평생을 두고 꼭 이렇게 이루고 싶었던 꿈이었는데 네. 뭐 최근에 작년 10월 23일에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딸 쌍둥이를 가졌어요. 우와! 축하드립니다. 오라라. 출산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 아니 본인이 한 건 아니고요. 무슨 소리예요? 어떻게 하시라니? 60대 나이에 200일 된 쌍둥이 아빠가 되셨어요. 형님 박수 한 번. 한 번만 여기요. 너무 축하드려요. 엄청나세요. 엄청나세요.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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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완전히 애국자. 와 60의 파이팅. 아니 얼마나 이뻐요. 굳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예쁩니다. 아니 근데 지금 아기들 잠 안 자고 좀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아침 5시 전에 잡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네, 밤에는 아무래도 제가 좀 해야 되니까. 그렇죠. 와, 밤에 잡으시네. 새벽 3시에 내가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잖아. 정말 대단해. 야, 너무 응원하고.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또 겹경사입니다. 겹경사 뭐야? 뭐야? 시라소니 형님? 조상구 씨. 문양도. 문양도. 조상구 씨. 어디 드시고요? 육아신가요? 육아신가요? 아니요. 그러면 지금 아드님이 연세가 42. 아, 예. 깜짝 놀랐잖아. 아, 진짜. 겹경사를 가려고. 우리 그 조상구 씨 너무 의외인 게요. 조상구님은 겉모습 완전 야인이시잖아요. 네. 카리스마 있어. 근데 사실 갬성 자체가 소녀 갬성이에요. 소녀 그런 느낌이야. 예. 퀼트 같은 거 하시나요? 꽃꽂이 하시고 막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소녀 감성이시라고요? 소녀 감성? 제가 진짜로? 잠깐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형이 본인 입으로 얘기하긴 참 뭐할 수도 있으니까. 예. 대변인. 장세진 씨. 저희 형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 이렇게 외모적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터프하고 술도 잘 마실 것 같지만 예. 실제로 술도 안 먹음 안 하고 집에서 한 모금도 안 하세요? 네, 한 모금도 안 한다고? 또 집에서 책을 보면서 글 책. 쓰는 게 또 취미고 어머. 그래서 영어 스님같이? 영화 번역도 하시고 거기에 되게 유명한 영화 번역하셨잖아요. 뭐 타이타닉. 우와 진짜로? 타이타닉을 하셨다고요? 네, 네. 진짜로. 아니 그러면 선배님 지금도 번역을 하세요? 아니요. 그때 한 19년 했었는데 네. 야인시대 하면서 그만뒀습니다. 영어 유창하게 하세요? 잘하는 겸손하신 거예요. 영어 잘하시는데 항상.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취미가 커피 마시면서 책 읽는 게 평소에 몇 권 정도, 한 달에 한 몇 권 정도? 근데 저는 책을 보는 너무 좋아요. 네, 행복해요. 아, 네. 또 진짜 신기하다. 너무 좋아요. 커피는 혹시 라떼 드시나요? 그냥 아메리카노. 아, 아메리카노. 웃을 때 또 반전 매력. 근데 또 야인시대 때는 웃는 모습을 우리가 못 봤잖아요. 근데 되게 아이처럼 웃으십니다. 해맑은. 네, 너무 귀여우세요. 아, 근데 우리 때는 또 공포의 외인. 나를 왜 공포의 외인구단. 원래는 공포의 외인구단 우리 그때 봤거든. 사실 우리 세대는 공포의 외인구단 때 팬이었어요. 저도 기억나요. 저도 기억나요. 실제 모델이시잖아요. 이연세 감독님이랑 친구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 그리실 때 그러면은 아, 그 같이 머리 같이 머리. 네네네. 실제 모델이세요. 우리 그 야인 시대 그때 인기가 조상구 씨 대단했죠. 맞아요. 예전에. 예, 예전에는 뭐. 세대 막론하고 예. 시라소니는 정말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 너무 소화를 잘했어요. 아 진심으로 이건 뭐 오면은 좋은 얘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조상구 씨는 원래 야인 시대
7회만 나오기로 계약을 했는데 말도 안 돼, 진짜. 너무 인기가 많아서 끝까지. 계속 찍다 보니까 완전 끝까지 나오셨잖아요. 124회까지 나왔어. 미쳤다, 미쳤다. 와. 막방까지 하게 돼. 예, 맞습니다. 한 3회 정도 찍고 나니까 뭐 조금 막 조금 인기가 시청률도 확 올라가고. 시청률이 올라지는 거. 견인차였죠. 그 시라소니가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시청률이 달라져요. 맞아. 솔직히 막판으로 갔을 때는 김두한보다 인기가 더 많았어요. 맞아. 맞아. 솔직히 인정하시죠? 왜냐면 맨 그 대사도 너무 멋있고. 그래. 그때 정말 그 쌍이라는 게 또 유행이 됐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건 대본에 없이 제 그냥 애드립으로. 그것도 개인 애드립으로. 이러면은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샹투아니 이제 여기 샹투아니 야올리네. 약간 락스피릿 샹투아니. 근데 그걸 너무 해서 성대결절이 왔다고 얘기해. 예, 네, 그래서 목소리가 지금 사실 진짜 왜냐면은 조금 특색 있게 해보자 그런 생각에서 일부러 이 목을 뒤집는 그런 식으로. 네, 진짜 노력 많이 했어요. 노력을 많이 하셨구나. 근데 스토리상 아무리 야인시대를 찾아봐도 신하선이랑 문영철과 싸우는 부분은 없었어요. 근데 드라마 내용상 이런... 이게 레벨이 달라요. 너무 다르니까 싸울 수가 없죠. 지금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오늘 두 분이 야인시대에서 못다한 싸움을 여기서 싸워라! 싸워라! 정말로요? 싸워라. 자, 우리 그 살아있는 살아있어를 위해 액션 연기를 준비해 오셨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정말입니까? 야, 드세요? 지금 괜찮으세요? 어, 괜찮으세요? 20년 전인데, 20년 전. 야, 나와. 나 앞에서 볼래. 어, 네. 저 남이꼬랑 홍현희 씨 반하는 연기. 반하는 연기. 우리 그럼 우리도 좀 이쪽 봐. 오케이 오케이. 뒤에 제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가 시라손이. 시라손이지. 아, 시라손이. 근데 어떻게 딱 편이 고만고만으로 바뀌었네. 어, 그래. 여기는 약간 장신 느낌. 장신파, 단신파. 어. 단신파라니? 단신이라니. 자, 갑니다. 고만파. 자신이 있냐? 자신이 있냐? 오. 아, 얘들아 미안하다. 어쩔 수 없어. 오, 들어오세요. 형님, 한 바퀴 끊으십시오, 형님. 들어오십시오. 형님, 화이팅! 야, 누가 너무 알아? 눈 깜짝할 때 세워 보세요, 형님. 갈까요, 형님? 가요. 갑니다. 앵고! 갑니다. 앵고! 형님, 안 돼요! 끝! 아니, 이렇게 되면 신하소희 씨만 맞았잖아요. 역시 우리 형님! 역시 우리 형님! 자기만 때리고 끝냈어. 이제는 역시 우리 형님. 이거 뭐야? 숨이 차서 써야 된다고? 아니 뭐야? 아니 나 아 아니 근데 역시 신하선이 형님이 다른 게 맞을 때나 이럴 때도 그 앞머리 휘날리는 거죠. 와. 우리 신하선이 형님은 앉은 자리에서 3m를 뛰어요. 그렇죠. 실제로 맞아. 게임도 안 돼. 진짜. 쌍둥이 아빠라 자기가 때려놓고 막기 전에 벌써 저으로 어그. 내가 저는 좀 더 오래 살아야 돼. 맞아, 우리 진짜. 내가 진짜 어쩔 수 없이 나 그러고 싶진 않은데. 그렇지, 그렇지, 애기 때문에.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야외 촬영하고 이런 막 시비 거는 분들도 많았죠. 어, 그러니까. 옛날엔 더 많았지. 네. 근데 저한테 오는 사람은 아, 술 드시고 술 한잔하시고. 술 한잔하시고. 예. 세진 씨한테도 왔었나요? 막. 워낙 저... 피지컬이 좋으셔. 아, 오늘까지. 아까 화면 보셨잖아요, 인상. 근데 두 분은 싸우자고 이렇게 덤비는 분들이 많았지만. 이세은 씨는 좋다고 아, 사귀자고 만나자고 이제는 뭐 결혼도 하셨으니까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대시 정말. 엄청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솔직히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몰랐어요. 저는 제가 아, 촬영을 계속 그러니까 본인들은 모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몰랐어요. 뭐 말씀 드릴 순 없지만 이제 당대 이제 탑 가수분이 이제 가수분이 이제 어 막 친하게 지내자 이러면서 저희 집 앞에 이제 음료수 두 개를 사갖고 와서 이렇게 서 있고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오, 그때 저는 그냥 뭐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음료수 사들고 왔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와, 그냥 진짜 친하게 아니, 지내고 싶어서 그냥 지내고 싶어서 탑스타가 탑스타가 음료수를 네. 음료수 들고 집 앞에 집 앞 집까지 네, 가만히 그 사람도 얼굴을 보면 사람들이 아는데 그렇죠. 다 네. 가리면서 네 그래서 지나고 생각하니까 내가 참 눈치가 없었구나. 되게 애틋한 마음이었구나. 네 그게. 애틋한 마음이었구나. 솔로 가수예요 아니면 그룹이에요? 거기까지만 알려줘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저희들도 그냥 유치해보는 재미가 있어야죠. 솔로입니다. 솔로. 네. 발라드에 댄스에 그것만 하겠어. 마지막으로. 장르만. 뭐야? 발라든지 댄스지. 솔로까지만. 아, 솔로까지만. 어, 장르 네. 알고 싶은데. 솔로면. 발라든지. 솔로까지만. 근데 춤은 좀 췄죠. 춤 췄다. 춤 췄어. 춤 췄어. 춤 췄네. 아, 요즘에 좀 쫌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다 얘기하죠. 얘기 다 해줘. 아,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다 얘기해. 친절해, 친절해. 아, 친절해. 그때 야인시대가 방영 당시 인기가 너무 엄청나서 작품 끝나고 섭외가 세윤 씨 엄청났죠? 네네. 제가 그 야인시대 하고 네. 연달아서 뭐 장세진 선배님하고도 보디가드, 그다음에 대장금, 이제 굿세어라 금수나 이제 연달아서 히트작 출연을 하면서 제가 최고 시청률을 다 합쳐봤더니 200% 정도? 200%? 네. 내가 지시청률. 50. 대박. 최하 50. 내가 지시청률인데 50. 200%요? 네네네. 와, 엄청나네요. 네. 와. 시청률의 여신 이세윤 씨인데 몇 년 전에 섭외 거절한 드라마가 완전 초대박이 나서 아직도 입을 킥을 하고 있다. 너무 배워. 뭐지 궁금하다. 뭐야? 야 궁금하다. 그게... 이 드라마가 궁금합니다. 아 대박 났나? 아 이거 최근에 어떤 모 드라마에서 출연 제안이 있어. 몇 년 전에. 근데 제가 그때 둘째를 막 아 임신했었구나. 네. 그때 계획하고 있던 상황이라서. 아, 계획하고 있을 때였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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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왠지 그때 나이에 내가 둘째를 갖지 않고 이 드라마에 들어가면 그 드라마는 시즌이 거의 3까지 할 드라마인데. 시즌 3까지. 제가 그렇게 되면은 둘째를 못 가질 수 있을까? 못 가질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진짜 고민을 많이 하다 거절을 하고 네, 근데 정말 후회하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한 달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그 정도로? 뭐지? 뭡니까? 아, 그거 말씀드리면 안 되지 않을까요? 아니, 저희만 아니, 알고 있을게요. 아, 나 막 이러면서 다 말해, 아까부터 계속. 다 말하더라고.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 말하네. 그분들에게는 좋은 또 그럼요. 기회를 그럼. 가진 거니까. 우리도 그런 거 많아요. 아, 이거를 들으면요, 다들 하아 이렇게 하시거든요. 아니야, 그렇게 안 할게. 아, 하지 마요. 그렇게 하지 마요. 하지 마. 아, 안 해. 너 이거 하지 마. 안 해. 속으로 참으라고. 속으로. 하지 마요. 그 작품이 뭡니까? 펜트하우스예요. 펜트하우스. 와, 펜트하우스 시즌 3까지 가자. 시즌 3. 아, 진짜. 김소연 씨 막 대상 받고 대상 받고 CF 다 찍었어요, 그때. 거기 다 잘 됐잖아요, 진짜로. 아, 너무 와, 아쉽다. 그러게. 다 지나갔고. 그래. 아니 또 우리 둘째가 또 크게 효도할 거니까. 네. 네네네. 둘째가 엄마 펜트하우스를 살게 해주겠죠. 그럼 그럼. 아 됐어. 잘한다 오늘. 잘한다 잘한다. 나이스 멘트. 바보. 인간의 미소가 이렇게. 인간의 미소. 되게 좋아지셨어. 이제 금방. 웃으셔. 이제 웃으셔.